네, 이처럼 부천 쿠팡 물류센터의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쿠팡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을 좀 짚어보자면 집단에서 또 다른 집단으로의 감염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류센터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코로나19 연관된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어디가 처음 감염 경로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부천에 아마 부패해서 감염된 분에 의해서 감염된 게 아닌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센터 자체가 대단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이 마스크도 내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하루 종일 장시간 일을 하시기 때문에 활동적인 분들은 바이러스 배출이 대단히 많고, 또 밀접하게 접촉해서 일을 하셨고, 식사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면서 얘기도 하시고, 또 흡연실에서 흡연도 하시고, 셔틀버스를 탈 때도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안 하셨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수 있는 상태였고, 또 감염된 분 자체가 거의 열흘 가까이가 지금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퍼진 것 같고요. 또 그분 한 분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 감염자에 의해서 같이 감염이 됐을 확률도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는 그분들이 이미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고 가족분들을 감염을 시켰을 수가 있고, 또 네. 앞으로 2차, 3차, 4차가 계속 나올 수 있겠죠. 또한 이분들이 퇴근 후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해서 본인도 모르게 감염을 유발시켰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고, 지금도 거의 20, 30%가 무증상 감염자로 나오실 정도로 이 연령층에는 무증상 감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지금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이런 노래방, PC방 이런 곳은 학생들이 가능한 한 학교 후에 가면 안 되겠고요. 최대한 빨리 이분들 가족분이나 이분들의 경로를 확인해서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N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등교 계약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다중 이용 시설에서 지켜야 할 에어컨 사용 지침 그리고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공개했는데요. 이 지침을 보면 에어컨은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 건가요? 만일에 밀폐된 공간에 문을 닫고 에어컨을 2시간 동안 트는 동안에 그 밀폐된 공간에서 누군가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감염자가 있어서 마스크를 적절하게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하거나 어떤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 있게 되고, 공기 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생존 시간이 4시간이고 최장이요. 1시간 이상의 반감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바이러스가 대부분은 땅에 떨어지겠지만 아주 가벼운 에어로졸 바이러스는 에어컨 바람을 타고 순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감염시킬 수 있고, 학생이 네. 만일에 그 교실에 2, 30명이 모여 있다면 그 부분에 있는 학생들은 일부분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반드시 KF80 이상, KF94 정도의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덴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코나 턱을 밀착을 잘해서 공간이 없게 착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어컨을 틀더라도 일부분 바이러스가 밖으로 외출될 수 있게 양쪽 창문을 일정 부분 열어주고 에어컨을 트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가운데서도 많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꼭 실천해야 할 생활 방역 수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를 해주세요. 1번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우리가 여름 덥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KF94를 하루 종일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좀 개방된 공간이나 좀 창문을 열수 있는 공간에는 덴탈 마스크나 KF80 정도로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겠고요. 하지만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창문을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고 장시간, 1시간 이상의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회의를 하시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KF94를 권장을 드리고 싶고, KF94가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는 KF80 정도로 사용을 해주면 좋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코의 밀착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분의 마스크를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조금 오픈, 그러니까 개방된 공간이나 야외에서는 덴탈 마스크 정도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사람이 드문 야외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벗고서 생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출 전후엔 반드시 손을 닦아주시고요. 하루에 손을 6번에서 8번 정도를 손을 세척을 깨끗이 해주시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연구에서 독감이 6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때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손잡이, 플라스틱 손잡이를 잡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장 3일 이상 생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다중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는 코나 입을 만지지 말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실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가 많이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유흥시설이나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식사도 가능한 한 가족 모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대단히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잘 인지해 주시고, 여름에 에어컨 사용 방법이라든지 모임의 어떤 자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가서도 식사는 하지 않고 가볍게 인사와 그런 쪽으로 성의를 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